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 떡을 받는 자가 그이다. 그러면서 누가 배신할지까지 드러난 겁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감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날 밤으로 대제사장에게 붙잡힐 것이며 다음날 아침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그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바로 그 두려움에 집중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다락방 강설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 다락방 강화를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마침내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오늘 그 보혜사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신약교회의 비밀은 바로 이 보혜사에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약교회의 비밀이 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자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불안하고 또 당황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벌써 세 차례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가지를 벗어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위하여 제자들 가운데 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앞에 특별히 간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간단히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기왕에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왕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기왕에 계시던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의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기왕에 계셨던 보혜사인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보혜사를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혜사가 뭐길래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시게 되셨느냐 하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뭐 문자 그대로는 옆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이 주변 그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무엇인가 어떤 것 주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하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리니. 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문자 그대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말을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 보호자가 되시고 긍휼을 베풀며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한자어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 컴포터, 그냥 위로하고 평안케 하고 뭐 이러는 존재로 번역을 해놨어요.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함께함으로 능력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 옆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그분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먹이는 것을 먹고 그분이 마시게 하는 것을 마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늘의 영광이 함께 있었고 그분이 간구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 가운데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자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앞서 인도하고 모든 백성들은 양떼가 되어서 목자이신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이분이 지팡이로 앞을 가리키면 그 지팡이가 향하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그것은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가보면 그것은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꿀을 먹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배부리고 또한 해갈하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그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혜사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모릅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혜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보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시점일까?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단지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 것을 안다는 의미죠. 정말 지금이 보혜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 그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보혜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점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듯 아버지 앞에 이 보혜사를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변호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보혜사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싸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보혜사,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땅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보혜사가 계시고 땅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하늘의 보혜사와 땅의 보혜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혜사를 알지 못하고 보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혜사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보혜사를 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보배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산 출렁도 넘어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강물도 건너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도 물리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도 능히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역사를 우리들이 간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서 사용되는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개역성경에서는 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을 권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위자. 즉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라는 말이죠.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려서 사도들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걸 보고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론 그 사람들은 단지 흉내에 그친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그의 본을 따라서 자기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공동체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권위자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죠. 자, 이 권위자로서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이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악하게 행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무서워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변화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자가 했던 일입니다. 외톨이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끌어줬다고요? 권위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끌어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바나바가 나중에 그 다소 근처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일하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끌어주지 않았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신 겁니까? 바나바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나바가 권위자로서 파라클레시스로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강하게 하면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이 기다리라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기도하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보혜사는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혜사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보혜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